스포드라는 국제 행사를 유치하겠다는 충청북도, 도민 공감대를 얻어내는 게 가장 큰 관건일 듯합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 비슷한 예산이 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는 2019년 스포츠 어코드 충북 유치를 위한 공청회. 충청북도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참가자에게 회비를 걷어도 20억 원 이상을 써야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효과와 비교할 때 큰 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개최되는 도시에서는 큰 돈이 크게 안 들어가고 거의 회비로다가 이렇게.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선 다른 견해입니다. 도청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절반인 130명을 무기직으로 바꾸면 한 해 26억 원이 증가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큰 돈이라는 겁니다. 꽤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방에서 다 추가 부담하기에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 여건상. 해마다 들어가는 인건비와 한 번 투입되는 사업 예산을 직접 비교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적사업처럼 비치는 축제나 행사 예산은 펑펑 쓰면서 정부 시책인 일자리 예산은 아까워하는 모습에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단체장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상 반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향적으로. 지난해 무예 마스터십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 스포츠 어코드 유치 노력과 함께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당위성과 명분, 설명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